야, 이거 너무 간단한데 집에서 손님 오셨을 때 해드리면은 되게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올리브 두 큰술 넣고요. 그리고 설탕으로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자, 이제 국마카세. 네. 국마카세 마지막 요리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환호성을 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우가 들어가는 한우 당근 카나페입니다. 오! 한우가 들어가? 네. 또 여기? 일단 물 1.5리터에 핏물을 뺀 아롱사태 600g을 넣고요. 통후추와 양파, 대파, 소주를 넣고 1시간 푹 삶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맛있게 아롱사태가 아롱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롱사태를 사용하는구나. 네. 아롱사태는 소의 앞다리와 뒷다리, 오금에 붙어 있는 정갱이 살로 네. 이제 아롱사태는 사태 중에 초고급 특수부인데 식감이 쫄깃하고 네. 육즙이 풍부하고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워서 드시면 너무 좋고요. 물에 오래 끓여서 연하게 끓여서 수육으로 네. 드셔도 정말 좋고 장조림 같은 것도 되게 맛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장조림 그런 것도 맛있고 찜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먹을 때 진짜 진가를 발휘하는 부위죠. 근데 당근 라페. 당근 라페가 굉장히 요즘 핫한 메뉴입니다.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라페라는 뜻이 채 썰다, 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당근이 몸에 되게 좋으니까 많이들 꽤 유행하대. 근데 저렇게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많이 먹어. 예전에 어린아이들 당근 진짜 안 먹었는데. 안 먹는데 그렇게 해주면 잘 먹게. 제가 그랬어요. 진짜 안 먹었어요, 당근. 카레 같은 거 뭐 해주시면 당근만 쏙 빼서 먹고. 맞아. 이제 당근 라페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당근 라페 김밥도 만들어 먹어요. 김밥에도 많이 넣어. 맞아. 근데 당근 저렇게 하니까 좋다. 포크로 집에서 할 때 손 다칠까 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당근 라페를 만들기 위한 채썰기가 됐고요. 그리고 소금 한 큰술 넣고요. 좀 절이겠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절여서 이제 당근에서 나오는 물기까지 조금 쭉 짜가지고 이제 당근 라페를 만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체리나 씨하고도 친한 분하고 소개팅을 한번 했었는데 네. 서른이? 네. 진짜? 네. 모델 출신이고 지금 프로 세미 골퍼? 프로 골퍼. 근데 그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전화번호도 저한테 주시면서 연락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대화를 한두 시간 하다 보니까 몸이 피곤해서 아니요, 왜냐면요, 저한테 서린이가 네. 오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빠 얘기를 찐인가 보다. 그러니까 오빠 얘기를 물어보길래 언니 상민이 오빠 좋은 점 뭐예요? 막 이런 거 막 물어보고 막 이러길래 사람이 참 착하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네가 만약 오빠가 오빠 이거 너무 예뻐요. 그러면 막 잘 주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오빠가 다 입은 거 뭐 이런 거 다 예쁘다고 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했나요? 네. 그렇게 했나요? 네. 상민 씨 장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땐 빚을 다 갚았어요. 네, 그것도 이제 공개가 됐죠, 이미. 그거 하나로 뭐 신용은 끝난 거죠. 네. 그렇죠. 네. 아니가 그래서 어쨌든 네. 어쨌든 체력이 안 된다. 보충이 돼야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도 설레일 수 있구나를 생각해서 체력이 안 최근에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네,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15분에서 20분 정도 절인 거고요. 손님 팍 죽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물기를 꽉 짜야 돼요. 물기를 짜서 그래야지 식감이 좋아. 네. 물이 많이 나오네. 와, 지금 볼살이 그렇게 흔들리네. 덜렁덜렁 거릴 정도로. 와, 지금 그만큼 힘을 주고 계신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아직 살아있네. 악력 좋은데. 악력 좋은데, 이상민. 네. 제가 유일하게 좋은 게 악력이에요. 사과를 그냥 무조건 반으로 쪼갭니다. 어떤 사과도? 틈새 공략. 자, 여기 이제 당근
라페에 들어가는 이제 양념 소스 아주 쉽기 때문에 집에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홀그레인 머스터드 소스. 올리브 2큰술 넣고요. 그리고 설탕으로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레몬즙이 한 큰술 들어갑니다. 착즙돼서 나오는 게 꽤 있으니까 그거 쓰셔도 되고요. 레몬즙. 아, 정확히 한 수저예요. 와, 너무, 너무 잘 짰네. 아, 정확히 한 수저다. 네. 자, 이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오케이. 완성. 자, 그리고 집에 놀고 있는 라이스페퍼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등분을 하죠. 4등분. 제가 이제 리나 씨 집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대접했던 요리가 돼지 껍데기 튀김이었어요. 아, 맞아. 그 인기 많았어. 그 방식으로 얘를 한번 튀겨줍니다. 꼬바로, 쌀종이 꼬바로. 네, 라이스페퍼만 있으면 금방 합니다. 와, 냄새 너무 좋은데? 와, 이게 된다고요? 라이스페퍼가 엄청 찰지다니. 그 방식으로 얘를 한번 튀겨줍니다. 얘를 한번 튀겨줍니다. 아, 얘도 튀겨서. 이런데 튀기는 거야, 그것도. 지금 그 뻥튀기처럼 되지 않아요? 네. 와. 아! 근데 이렇게 튀겨서 나오니까 너무도 예쁘다. 이제 준비는, 이 준비는 끝났고요. 네. 제가 아까 가져온 그 아롱사태 수육이 들어간 한우 당근 카나페. 딱 봐도 맛있을 것 같은데. 당근 카나페하고. 아, 저거. 식감 엄청 좋지, 저렇게. 이게 수육으로 만들면 이게 그렇게 맛있죠. 저게 콜라겐 아닙니까, 저게? 중식당에서 오양양육 먹을 때 저게 저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쫄깃하고 맛있어. 식감도 좋고 가성비 좋고. 이걸 어떻게 쌈처럼 밑에 깔고? 좀 그 의자 같이 됐네요.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뀌지? 당근을 올리겠습니다. 또 상큼하게 올라. 당근이 또 간이 돼 있어가지고. 야. 야, 이거 너무 간단한데 집에서 손님 오셨을 때 해드리면은 되게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요리 한우 당근 카나페가 완성됐습니다. 이거 손으로. 와, 소리 봐, 소리. 상큼해. 야, 이거 당근 나물 너무 맛있네. 식감 너무 좋다, 이거. 아롱사태 식감. 너무 좋죠. 쫀득쫀득한 게 이게 일반 고기 갖고 했으면 좀 밍밍했을까. 나도 와인을 먹든 소주를 먹든 막걸리 먹든 어떤 안주하고도 맛있어. 아까 소금 조절 잘했네. 잘했죠. 잘했어. 한국분도 식감 좋네. 장난이죠, 식감. 그리고 설탕으로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